판소리의 매력에 빠져 한국으로 유학 온 소리꾼 카메룬 출신 프랑스인 마포 로르시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룬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에서 온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판소리 전공 마포 로르라고 합니다. 마포 로르. 반갑습니다. 아, 왠지 마포로르시 하니까 마포에 사실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마포라. 마포. 마포인데 근데 한국에서 그 F 발음 없어서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아, 그냥 마포로. 페로. 아. 네. 어, 그냥 로르시라고 부르면 되나요? 네, 이름 로르예요. 아, 로르. 로르. 네, 아, 예. 네. 아니 그 저기 혹시 한국 이름도 있습니까? 저는 소율. 어, 소율이요? 소율. 네, 소율입니다. 어, 소율 씨 무슨 뜻입니까? 소율 씨 하면? 아, 조금 부끄럽지만 그 소지섭 많이 좋아해서. 아, 네. 아 소지섭 씨. 소지섭 씨. 아, 소지섭 씨의 소. 네, 소지 그다음에 율 그 율명 그 음악. 아, 음율. 네. 음율의 율. 네, 음율의 율에서 아. 아, 소지섭 씨를 좋아해서 소. 아니,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 소지섭. 네, 네. 아, 소지섭 씨를 본 적 있어요, 실제로요? 아직 못 봤어요. 보고 싶은데요. 근데 아직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네, 저는 네. 아, 소지섭 씨 어떤 면이 이렇게 멋있으세요? 아, 저는 드라마 더 봤는데요. 네. 그 어떤 드라마에서 이렇게 커져 이런 그 뭐지? 죽음의 태양. 죽음의 태양. 죽음의 태양. 봤는데 함께 나온. 네. 꺼져. 그렇게 커져 그 말 진짜 너무 아 만나면 제발요 그 커져 해주세요. 아 나한테 좀 해달라고. 네 해주세요. 네. 아니 그 저기 한국에 오기 전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아 저는 대학교 회계감사 네 졸업했어요. 속사 졸업하고.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아, 그다음에 코카콜라도 네 다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여기서 조금 그 어쨌든 외국인이시나가 느껴졌어요. 삼성. 삼성. 딴 때는 전혀 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시지? 근데 삼성 이름은 네. 표기가 SAM SUNG이기 때문에 네, SUNG. 삼성. 네. 예. 아 역시 아 여기에서 아 우리 외국 이시구나 삼성. 삼성. 아, 외국인 네 삼성. 코카콜라, 코카콜라 뭐. 코카콜라. 이건 비슷하다. 예, 네, 이건 비슷해. 예.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프랑스에서 사실 뭐 직장도 이렇게 잘 다니시다가 네. 왜 갑자기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건지. 아, 그 판소리를 들으시고. 네, 선생님 목소리가 다양한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아~ 제가 목소리를 어떻게 이런 느낌 나올 수 있지? 머리 귀신용용 간장사는 불도 그 가사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지만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 지금 뭐지? 저도 이거 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이렇게 바로 끝나고 네, 그 한국 문화원에서 제가 어 선생님 저도 판소리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아, 한국에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서 했어요. 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케이. 아 그래서 그냥 한국에 오신 거예요? 2015년 선생님 만나고 2년 동안 그 회사도 다니고 돈 모으고 그다음에 2017년에 코카콜라 일 그만두고 제가 이번에 꼭 가야 된다고 야, 근데 있어요. 나는 이런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 그 안정된 직장과 나름의 그 프랑스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잠시 접어두고 그냥 무작정 그냥 한국 오면 가르쳐줄게요 라는 선생님만 한마디에 2년을 준비해서 판소리를 배우러 이 진짜 이국 땅에 그렇죠. 예? 네, 선생님만 믿었어요, 제가. 사실 진심으로 말은 했는데 로르가 정말 올지를 몰랐어요. 선생님 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웃으면서 어, 오라고. 근데 정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책임감이 좀 생겼죠. 아, 진짜 오는구나.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쑥대머리를 부르셨던 민혜성 명창께서 지금 선생님이세요?
네, 지금 그 선생님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 다른 선생님 만났어요. 지성 교수님 만나고 정수인 선생님 만나고 그 춘향가도 다른 것도 배우고 있어요. 아니 막상 이제 그 판소리를 배워보니까 이게 뭐 한자도 있고 사실 그 판소리 뜻이 이게 그렇죠. 다 한자로 이러기 지금 굉장히 네. 어려워요. 네, 한자 많고 사투리도 예. 있고 옛날 단어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학생보다 10배 진짜 더 공부해야 돼. 내 눈을 봐야 네. 돼요. 번역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고 그 진짜 어려워요. 아니 예를 들면 홍보가에서 놀부의 그 심수를 설명하는데 뭐게 이게 좀 이런 게 좀 어려우시다고요. 흥부가 첫 대목이에요. 그 대장군마 대목인데요. 그 조금만 한번 예. 이거 대장 아 혹시 이렇게 박차 해 주세요. 아, 제가 해 주세요. 동궁궁 따궁. 아, 동궁궁 따궁. 아, 동궁궁 따궁. 대장군 방 벌목 거구 삼살방에 이사권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 집 부채질 이거. 아. 좋은 코스분들이 이 어려운 가사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그 노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보니까 이 로르시의 아 정말요? 와. 와. 어우 이건 뭐 진짜 공부를 어떻게 보면 로르시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셨어요 공부를. 아니 그 저기 판소리에는 이제 우리 특히 그 한국인의 그 한이 조금 네. 이게 조금 녹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게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좀 어떠실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그 한국 역사 조금 배워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한이구나 아. 진짜 깊게 슬픈 감정 느낌 이런 거. 어디에서 나오는지 제가 지금 네, 알고 있어요. 우리 아, 가문도 네, 그 한국처럼 옛날에 그냥 슬픈 스토리 역사에 아, 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 한국 그 가문 전통 민요도 조금 네, 슬퍼요. 아니 우리 그 로르스 씨가 오셨으니까 우리 카메룬 전통 민요도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네, 조금만 불러드릴게요. 가달레 가담보 가다 레레웨야 가담드마 적다 머푸메쿠에 가다 좌레 가다 좌레 레웨야 가담드마 적다 약간 뭔가 좀 가시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농사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 등이 많이 아프다고 아, 이런 거 아, 봐주세요. 등이 아파요. 아, 이렇게. 아 등이 그 아프니까 한번 봐달라. 네. 혹시 그럼 샹송도 좀 부르십니까? 네, 샹송도. 아 조셉 지금 카메라 미니어 들었는데 또 샹송까지. 아니 프랑스 또 계셨으니까. 한국 사람 좋아하는 샹송 그 Non, rien de rie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Ah!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샹송에 위아더 월드입니다. 야 이거 뭐 오늘 너무 좋네 오늘. 아니 오늘 저 그래서 로르 씨가 우리 또 뭐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저 자기님들을 위해서 네. 우리 판소리 한번 공연을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 고수 최우정 씨가 또 함께해 주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예. 자 우리 최우정 고수님과 함께 네. 자 한번 사랑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여 도련님이 춘향거럽고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얼쑤 사랑 내 사랑이지 좋다 이 내 사랑이로다 예쁘다 아메도 내 사랑아 Belle pastèque charnue de cela, on veut-tu, on y coulera du miel. On notera ses pépins, on mangera. Ah non, de cela, je ne veux pas. 예쁘다.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는?
파도를 주랴 귤병 사탕을 해와 당을 주랴 저리 가거라 뒷대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대를 보자 잘한다 빵 그두 서라 이 속을 보자 아 매도 내 사랑아 야하 좋구나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멋있다 멋지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불어가 여기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진짜 어 그쵸 그쵸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어 로르 네. 우리 그 저기 조셉 아버님이 하시는 프랑스 건배사 있어요 진짜요? 네 프랑스 건배사 건배사 마숑 하면 드숑 네 맞습니다 너는 재밌죠? 마숑 드숑 어, 마숑 드숑 이거 뭐 이거 프랑스 가면 꼭 하세요 네, 마숑 프랑스어를 하셔서 드숑 하나 더 있어 또 있어 네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네. 2018년에 이제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네. 이저 국빈 만찬의 공연을 또 하셨다. 네, 맞아요. 아, 이거 맞아요. 뉴스 봤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나고 셀피 찍을 때 제가 사진 찍을 수 있냐고 그 문재인 대통령 물어봐서 혹시 사진 찍을 수 있냐 제가 어, 네 오케이 제가 이렇게 오케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지금 제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지금 그 결론 뭐 하고 정신 차려 지금 아, 그때는 진짜 말 안 듣고. 다음 날 제가 오 어제 진짜 엘리제궁 갔구나 그렇게 알게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소리를 배우다가 프랑스의 그 엘리제궁에 가서 그렇죠.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대박이네. 진짜 카메룬에 가서 또 이렇게 공연을 하신 적 있어요? 네 제가 그때는 선생님하고 다른 친구와 같이 카메룬에는 그 한국 대사관에서 초대받고 거기에서 공연했어요. 엄마가 제가 판소리 하는 모습으로 그 본 적이 없고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 건지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았어요.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그때는 반응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서 진짜 그 공연 끝나고 박수를 진짜 많이 줬어. 엄마가 엄마가 마음이 진짜 너무 행복하고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판소리 할 때 행복한 모습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앞으로 계속 하고 싶으면 그냥 하라고 그때는 두 번째 허락 받았어요. 엄마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돈 벌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 저한테 나처럼 그 살지 마라 다른 사람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제가 할 수 있으면 진짜 좋다 그렇게 하셨어요.